27일자 공카랑 함께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 이유가 참 엄청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동네 사람들. 이것들이 결국 또 뜯겨서 유출까지 됐네요. 아유. 지금 유출 정보로는 SSR 관련 가챠 유출. 그 와중 초초장이 이름이 조우조라니. 현재 유출된 SSR들은 일본 릴리시타 초기 업데이트를 했을 때 나왔던 메인 6명과 함께 후에 출시된 통상 SSR 일부, 그리고 이번에 무려 글로벌 서버에만 출시하는 한정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 3명의 SSR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와우. 꽃보라의 웃음을 빼앗겨 타나카 코토와 웰컴 월드, 키사라기 치아야, 최첨단 큐티, 호시미키, 거기다 이 가챠의 시작날이 바로 8월 30일 0시, 영상 제작 기준으로 28일인 오늘 기준으로 이제 2일이 남았는데요. 이게 0시, 즉 30일이 시작하는 정각에 시작하는 가챠이다 보니 29일에 오픈하거나 아님 30일 정말 정각에 오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님 이번에 데이터를 뜯겨가지고 오픈 기간을 연장하거나. 어쨌든 뜯겨서 공개된 이야기다 보니 뒤가 많이 찝찝하지만 한리시타도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우아증 미라이의 멋진 기적이나 추무기의 유리색 금붕어와 꽃장포 번역 문제 때문에 걱정이네요. 거기다 성우분 이름도 저렇게 틀리고. 이번 유출 사건도 그렇고 앞날이 이상하게 걱정이 되네요. 그럼 전 오픈하는 대로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